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그나저나 상태가 좀 몸이 안 좋네요. 몸 상태도 안 좋고 목 상태도 좀안 좋은데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나서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기침이 조금 동반되는 거 보니까 어쨌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소 시제랑 이런 것들 이제 연어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 아니다, 그러냐 하는 이세 가지에다가 이제 시간에 관련된 거 다섯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각국의 언어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동안 아이가 숙제를 안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줬었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이가 그동안 숙제를 계속해서 저한테 결과표를 제출했는데 하루도 안 빼고 다 했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하기 쉽지 않고 어른들 숙제하기는 더 힘들어요. 어른들이 숙제를 더안 합니다. 가르쳐 보면. 그렇게 해서 진짜 잘해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잘하면은 정말 빨리 늘수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빨리 꺼냈느냐의 싸움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한땀한땀다 갈아가지고 지금 다 넣어줬어요. 퀴즐렛에다가. 퀴즐렛이 아니죠. 앙케에다 다 넣어줬고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있죠. 덱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프리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빈칸 뚫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추고 듣고 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숙제할 때는 소리가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었거든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들 중에 좀 발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처음 이제 수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 영어가 안돼 있는 부분이 되게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글에서도 뭔가가 깨져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의 시제, 평소 시제는 이제 합니다, 입니다 라면은 과거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면 패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미래인 할 것입니다, 일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와 였습니다에 대한 파악이 잘안 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적인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빈을 못 읽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빈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 발음이 난다는 거 알면은 쉬운데 그거를 잘못 읽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고 배운 걸 잊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운 걸 잊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숙제 편성을 못 해준다.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들이 아이가 진짜로 배웠는지 판단이 안선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세 번째 문제는 학생이 숙제를 안 한다. 이건데 제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싸그리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문제 학생이 숙제를 안 한다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좀 엄격한 편이고 얼마 전에 수업하다가 이제 수업 못 하겠다라고 말한 수업도 있었어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한다. 이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제가 하면은 돈 벌고 좋겠죠, 저는. 하지만 아이가 못 배워내니까 저는 이거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수업 캔슬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 메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숙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다 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숙제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만 충분히 숙제에다 다 편성을 해준 다음에 학생이 조금씩 해나가면은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